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숫자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을까요?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솔로몬의 선택을 존중하셨지만 그것이 승인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허락과 승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승인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솔로몬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선택을 막지 않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이 허락은 솔로몬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조언을 따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솔로몬은 잠언과 아가서를 썼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초기 통치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으며 그의 지혜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된 미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세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이 명령들은 왕이 군사력, 외국신들 또는 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권력의 유혹과 그에 따른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말을 많이 두는 것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을,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정치적 동맹과 이방, 신들의 영향을, 은금을 쌓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혹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아셨고 이에 대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모두 어겼습니다. 특히 그의 많은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심지어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신 밀곰을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의 진행 과정과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불순종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결과 없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승인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의 회개를 통해 희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